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이어서 이제 절차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권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그 부분 강의를 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요 챕터를 이제 좀 요 주제를 좀 마치고 나면은 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먼저 보시면은 자, 채권자가 기업가치 배분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권이 확정된 후 일정한 권리 변경을 거쳐 회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절차를 거침이 없이 절차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권자라는 이유로 당연히 기존 기업가치 배분 절차에 편입되고 자연적으로 기존 채권자들의 변제액과 지분율이 줄어든다고 구성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견해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의미가 뭔가 하면은 먼저 이 도산 절차 권리 배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 채권을 신고하고 그 채권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그 채권이 확정이 되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채권들에 대해서 파산 절차 같으면은 배당을 해줄 거고 계일위생 절차 같으면은 변제 계획에 따라서 변제를 받을 것이고 일반위생 내지는 법인위생 절차 같으면은 회생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이 채권자 같으면은 이런 절차에 애초에 참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채권자가 나중에 한 명 딱 나왔으니까 아무런 단순하게 절차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이러한 회생 계획이 정한 가치 배분에 자연적으로 동참하도록 구성할 수 있는 것이냐? 또 기존 채권자들과 동일하게 과연 변제를 참여 자연적으로 그 기존 채권자들의 왜 이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기존 채권자들의 변제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이 과연 당연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냐? 왜 이 사람은 이런 절차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특히나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는 회생 계획을 변경한다는 절차도 불가능한데 이건 좀 이론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거는 이게 이제 유력한 견해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 전강에 말씀드렸던 게 회생 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견해. 두 번째가 기존의 그 회생 계획에 자신의 그 채권과 가장 유사한 조로 편입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론 구성하는 견해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요 부분은 이제 제 나름의 결론이긴 합니다만은 회생 절차에 참가하지도 않았었다. 회생 절차에 참가하지도 않았었고 또 인가된 회생 계획의 권리 변경이나 면책효 이런 것들은 다 절차 보장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들이 막 실권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럼 결국에는 요거는 우리 179조 5호에 보시면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 절차 개시 후에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공기 채권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제가 이제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179조 5호는 뭔가 하면은 관리인이 그 회사의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적인 법률 행위일 수도 있고 불법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 개시 후에 발생하는 관리인의 행위로 인한 청구권은 우리가 공익 채권으로 인정해서 수시 변제, 우선 변제를 하도록 잡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관리인의 행위는 뭐겠습니까? 회생 절차 개시 이후에 대표이사가 관리인이라는 명함을 팠어요. 그런 이후에 우리 판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 부존재가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다툼이 있는 채무라도 목록에 기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하지 않았다는 그 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그 179조 5호에 해당하는 공익채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사실 이 부분까지는 실무의 입장도 그래요. 과거 이런 제가 강의 드리는 요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에도 이렇게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는 가장 유사한 그 채권의 성격에 가령 금융기관 대여 채권이면 그쪽으로 또 상거래 채권이면 또 상거래 채권 그쪽으로 그 변제율을 적용해서 공익 채권으로 인정하는 실무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제가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과연 자본 구조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논리를 일관하게 된다면은 자본 구조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 부분, 가령 변제율이 30%고 70% 출자 전환인 이런 혜택 절차에 참가하지 못했다. 그럼 이 사람이 가령 이 사람이 참가함으로써 그 30% 변제율은 아마 줄었을 겁니다. 가령 뭐 28%다. 그리고 72% 출자 전환이다. 그럼 이 사람의 28% 채권은 공익 채권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72% 출자 전환은 이 사람이 자연적으로 참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논리는 그 72%에 해당하는 부분도 공익 채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건 이론적, 답은 이론적인 거고 실무적으로는 그 해당 부분, 이 사람이 회생 절차에 참가하였더라면 변제받을 수 있었을 금액을 공익 채권으로 인정하고 종결 짓는 것이 대부분 실무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 제가 이제 도산 절차 진행의 3단계라는 테마로 넘어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도산 절차에서 꽤나 어려운 테마예요. 이거를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은 도산 절차가 진행되고 나서 최종적인 목표, 지향점을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개인 파산, 개인 위생 같으면은 면책을 받기 위해서, 종국에는 면책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생 절차에서도 회생 계획에 정한 권리 변경 및 면책효를 받기 위해서 진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먼저 명확히 설명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절차법이다 보니까 뒤에 법리를 좀 알아야지 앞에 게 좀 따라오는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뭐 이 절차를 취하는 목적을 명백히 한다는 의미로 일단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절차 개관적인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도산 절차 진행의 3단계라고 이제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3단계로 저는 개시 단계, 채권 확정 단계, 권리 배분 단계 이렇게 3단계로 저는 구별을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체계입니다. 제 이론 체계는 이렇게 잡고 있고 그래서 개시 단계에서는 보통 파산 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 파산 선고라는 거는 우리 법에 이제 쓰고 있는 독특한 용어예요. 보통 이제 파산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런 거예요. 나 파산 돼요?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당연히 파산은 되죠. 면책을 받는지 못 받는지 또 다른 문제이긴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파산 선고 날 가보면은 그 파산 선고 기일을 진행하는 단독 판사께서 오늘 이 절차는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라고 꼭 안내를 해요. 근데 일반인들의 언어 감각으로는 파산 선고를 받으면은 마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용어는 파산 절차 개시 결정이라는 용어로 수정하는 것이 일반인의 이해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의 경우는 뭐 당연히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고 회생 절차의 경우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데 요 개시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부분은 다음 타임 정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청 이후에 파산 선고가 나게 되면 등장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파산 관제인 여기서는 관리인 법률상 관리인 이라는 주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파산 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은 파산 관제인이나 관리인 또는 법률상 관리인으로 우리가 관리 처분권이라는 게 이전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로 재산에 대한 겁니다. 오직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만 이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은 제가 요새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서울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 법인은 다시 회생 신청을 했어요. 근데 파산 선고를 받은 법인이 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총 특별 결의를 요합니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럼 그 주총 특별 결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사단법적인 권리 의무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주총 특별 결의를 거쳐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던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개인생결자 개시결정은 요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는 그냥 채무자로 불변이에요. 그냥 채무자입니다. 즉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 관리인이 나오고 회생 절차에서는 관리인 내지는 법률상 관리인이 나오는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기존에 계속 중인 소송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기존에 계속 중인 소송은 중단되고 관제인이나 관리인 등이 소송을 수개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채무자, 개인회생 같으면 그냥 채무자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중단이나 소개의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 주체가 똑같으니까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회생 절차 같으면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그 법원의 주무회생위원이 그 회생 절차의 속도를 조절을 합니다. 그 판결 날 때까지. 속도 조절을 해가지고 좀 나중에 그 판결의 결과를 변제계획에 반영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어요. 자, 요렇게 이제 선고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하는 거는 채권을 확정하는 거예요. 채권을 확정해서 뿌려주는 겁니다. 요게 도산 절차예요. 선고가 나고 채권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권리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확정 절차라고 그래서 채권 신고와 채권 조사를 거치게 돼요. 근데 하나 주의하실 게 회생 절차에서는 요거는 2편의 회생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 조사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채권 조사 기간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 기간 신고 기간 내에 들어온 채권에 대해서 신고 기간 내에 신고된 채권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시인한다 이의한다 이런 걸 기재한 시트를 만듭니다. 그 시트를 만들어서 그걸 법원에 제출하고 있어요. 그걸 이름하여 시부인표 그렇게 부르고 즉 신고 기간 내에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만 조사 기간 내에 시부인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채권을 확정짓습니다. 근데 파산 절차에서는 별도로 기일을 열어요. 채권 조사 기일을 엽니다. 물론 그 채권 신고를 받아가지고 기일 전날 또는 당일날 집회 전까지 파산 관제인이 채권 시부인표를 제출을 하는 식으로 그 파산 관제인이 임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언급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은 요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을 신고하고 조사한다는 절차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권 신고나 조사 절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이제 실무를 다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개인회생 절차는 개시 결정이 나기까지 엄청나게 보정이 많이 나옵니다. 거의 막 보정이 막 눈사태처럼 쏟아져요. 왜? 개시되기 전에 채권의 윤곽을 최대한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증명 같은 것도 엄격하게 진고를 하고 굉장히 까다로워요. 개인회생 절차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고 조사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게 2편의 회생 절차. 통상 일반회생, 법인회생에서는 목록 제도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전타에서 잠시 설명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신고하지 않은 채권들은 결국 그 절차에 반영할 방법이 없고 실권될 수밖에 없으니까 가급적 실권을 안 시키도록 우리 통합도산법 시절부터 들어와 있던 제도가 목록 제도예요. 보통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본의 민사재생법에는 자인제도라는 게 있어요. 일본의 민사재생법에는. 그래서 채권 신고 조사를 거쳐가지고 시부인표를 제출을 할 때 자기가 자인하는 채권들, 거기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 인정하는 채권들을 기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의 민사재생법에는. 물론 회사갱생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권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회사갱생법에서는. 근데 민사재생법에서는 이런 자인제도를 통해서 실권을 가급적 줄이려고 하고 있고 추측컨대 우리나라의 목록제도도 이런 민사재생법의 자인제도에서 좀 모티브를 받아온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을 확정시킨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되겠어요? 파산 절차에서는 배당을 할 것이고 그리고 개인회생 같으면은 변제계획을 작성할 것이고 그리고 2편의 회생 절차에서는
회생 계획이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권리의 배분은 결국 그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민사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우선인가. 가령 파산 절차에서 제가 요 앞타임에서 이제 뭐 재단 채권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 임금 채권, 조세 채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남는 금액들, 그게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재원이 되는 거예요. 변제 계획도 어떻게 짜겠어요? 변제 계획은 가령 급여 소득자예요.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어요. 그럼 이 사람의 가용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용 소득은 기계적으로 산정을 해요. 실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기준 중위 소득 60% 그거를 생계비로 쳐가지고 즉 가족 구성원의 숫자에 따라서 연초에 매년 기준 중위 소득이 발표돼요. 그 기준 중위 소득 60%를 300만 원에서 깝니다. 그럼 그 부분이 가용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생 계획은 어떻게 짜냐면은 이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게 되면은 조사위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보통 회계사입니다. 회계사가 나와서 이 회사가 향후 10년간 얼마의 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얼마의 가용 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런 분석의 결과를 조사 보고서의 형식으로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회사는 향후 10년 동안 1년에 가령 러프하게 얘기해서 1년에 한 3억 정도의 가용 재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 10년 동안 명목치로 환산하면 한 30억 원 될 것이고 현재 부채가 한 100억 원 된다고 한다면 대략적인 명목 변제율은 한 30% 정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자기 의견을 조사위원이 자금 수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개인의 생각하면 어때요? 그 소득에 대한 증빙을 스스로가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우리 회사에서 월급 300만 원 받는다? 급여명세서 제출을 해야죠. 근데 일반 회생, 법인회생 같으면 향후에 이 사람이 얼마 동안 돈을 벌 것이다 라는 거를 회계적으로, 재무적으로 추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내가 얼마를 번다, 또 얼마를 벌 것이다. 그 계획에 따라서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되는 채권들. 즉, 요 파산 절차에서는 재단 채권들. 또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재단 채권들, 또 회생 절차에서는 재단 채권을 공익 채권이라는 말로 달리 불러요. 이런 공익 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금액으로 쭉 자금 수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금들을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순위에 따라서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요 회생 절차, 특히 이제 2편의 회생 절차 같으면은 요런 표현을 씁니다. 기업가치 배분 절차다. 아, 회생 절차는 기업가치를 배분하는 절차이다. 라고 제가 이제 강의를 드리고, 이제 들으시는 분들한테 요 말을 이해할 수 있다면 중수는 된다. 라고 이제 보통 말씀을 드려요. 그럼, 여기 조사위원이 10년 동안 이 회사가 얼마 얼마를 벌 것입니다. 라고 자금 수지를 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어때요? 10년 동안 벌게 되는 현금 흐름. 결국, 현금으로 이 기업 가치가 채권자들에게 배분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요 앞타임에 제가 보통의 경우는 출자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출자 전환이라는 건 뭐예요? 채권자가 주주로 변화되는 현상이에요. 그럼 출자 전환은 어느 부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주주의 컨셉이 뭐예요? 회사에 대한 채권자. 근데 회사가 어때? 계속 기업으로 존속하는 한은 그 지위가 변하지 않아. 영구적인 채권자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리고 회사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기업 같으면은 10년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 동안에 나오는 현금 흐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이름하여 이제 뭐 연구 기업 가치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 연구 기업 가치가 출자 전환이라는 형태로 채권자들에게 배분되는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 이제 제가 회생 절차란 기업 가치의 배분 절차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시트 한번 넘어가시면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